우주라는 거대한 무대에서 태양은 핵융합 반응으로 인해 끊임없이 에너지를 방출하며 눈부신 광채를 발산합니다. 그러나 태양만이 이 무대의 주인공은 아닙니다. 우리 태양계의 행성들도 저마다 고유한 방식으로 방사능을 발산하며 그들만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목성의 강력한 자기장, 토성의 아름다운 고리, 그리고 수성, 화성, 금성의 독특한 환경들까지 이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방사선을 생성하며 우주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흥미로운 방사선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태양뿐만 아니라 다른 행성들도 방사선을 발산한다는 사실,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 태양은 거대한 핵융합 반응로 역할을 하며 엄청난 에너지와 함께 방사선을 방출합니다. 하지만 태양만이 방사능을 가진 천체는 아닙니다. 사실 목성, 토성과 같은 가스 행성들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행성은 다양한 방식으로 방사선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각 행성마다 방사능의 종류와 강도는 다르지만 모두 우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목성, 강력한 자기장과 위성들의 영향. 목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강력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기장은 거대한 자기권을 형성하며 이곳에서 고에너지 입자들이 가속되어 태양 플레어와 비슷한 방사선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목성의 여러 위성들, 특히 아이오는 암석 표면과 강력한 화산 활동으로 인해 다량의 황을 분출합니다. 이 황은 목성의 자기장과 상호작용하여 추가적인 방사선을 생성합니다. 토성, 고리와 대기로 인한 방사능. 토성은 아름다운 고리로 유명하지만 이 고리는 또 다른 방사능의 원천이 됩니다. 고리 물질은 태양으로부터 고에너지 입자를 흡수하여 X선을 방출합니다. 또한 토성의 대기에는 수소가 풍부하게 존재하며 이 수소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을 흡수하여 고에너지 전자를 생성합니다. 이러한 전자들은 토성의 자기장에 가속되어 극지방에서 오로라 형태로 빛을 발산하며 동시에 방사선을 방출합니다. 기타 행성들의 방사능 특징. 수성. 태양에 가장 가까운 수성은 태양으로부터 강력한 태양풍과 자외선에 노출되어 표면에서 미세한 입자들이 끊임없이 분출됩니다. 이 과정에서 수성은 약한 월계 방사선을 방출합니다. 화성. 화성은 과거에는 훨씬 더 강력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현재는 자기장이 매우 약합니다. 그래도 화성 표면은 태양풍과 우주선으로부터 입자 방사선의 영향을 받으며 얇은 대기는 약간의 차폐 효과를 제공합니다. 금성. 금성은 구름으로 덮여 있어 표면 상태를 직접 관찰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금성의 대기가 강력한 온실 효과를 일으켜 표면 온도를 매우 높게 유지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방사능이 생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생명체에 미치는 영향. 행성에서 발산되는 방사능은 강도와 종류에 따라 생명체에 유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에너지 입자와 X선은 DNA 손상, 암 발병, 심지어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와 같은 일부 행성은 대기와 자기장이라는 자연적인 보호막을 가지고 있어 방사능으로부터 생명체를 보호합니다. 또한 생명체들은 오랜 시간 방사선에 적응하거나 스스로 방사선을 복구하는 능력을 진화시키기도 했습니다. 행성들이 발산하는 방사능은 단순한 에너지의 발산을 넘어서 우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목성의 강력한 자기장과 위성의 상호작용, 토성의 고리와 대기, 그리고 수성, 화성, 금성의 독특한 방사능 특징들. 이 모든 것은 우주가 얼마나 복잡하고 흥미로운지 보여줍니다. 비록 방사능이 생명체에 해로울 수 있지만 지구와 같은 일부 행성은 대기와 자기장이라는 자연적인 보호막을 가지고 있어 생명체를 보호합니다. 이처럼 행성들은
방사능을 통해 우주의 신비를 드러내며 우리에게 새로운 탐구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본 방사능의 세계는 그저 시작일 뿐 앞으로 더 많은 비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